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는 의료기기 납품업자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해시의 모 병원장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지시로 환자에게 50여 차례 마취를 한 간호사 50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병원장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1,100여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무릎관절 수술을 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5차례 맹장 수술을 시킨 혐의와 또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켜 보험공단에서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폭언에 폭행 위협까지 겪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도로폭력에 대해 사법기관이 엄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45살 김모 씨가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해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를 세운 뒤 호신용 무기인 삼단봉을 들고 내립니다. 이어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은 뒷차량을 마구 내려칩니다. 이른바 도로폭력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폭력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일들은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2차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도로폭력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도로 위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3단봉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39살 이모 씨도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폭력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합천 창룡보, 창룡 하만보를 비롯해 누수 현상이 발견된 4대강 6개 보에서 전문기관 상세 조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안한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누수가 확인된 합천 창령, 창령 하만, 공주, 백제 등 6개 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상세 조사를 실시해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겨울이면 일이 없어 농촌이 농한기라는 것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의 주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느라 무척 바쁘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주하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마을. 마을 아주머니들이 작업장에 둘러앉아 배춧잎을 고르고 무말랭이를 양념에 묻혀 맛깔나는 밑반찬을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과 직접 손질한 반찬거리를 상자에 담아 도시 소비자에게 보내는 날입니다. 해관에서 놀고 밥에 먹고 일하는데 우리는 지금 돈을 벌일 수 있고 또 이 처체는 또 단합도 되고. 직접 만든 손두부에 겨울바람에 잘 말린 시래기, 메주를 쑤어 만든 집된장까지 주민들은 봄, 가을에 거둔 농산물로 반찬거리를 만들어 도시 소비자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달 수입은 평균 70만 원. 주부들은 농한기에 제대로 쉬지 못하지만 가게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더불어 같이 집안에서도 좀 지위가 높아지는 것 같죠. 우편을 통해서 만나고 또 연락을 통해서 만나고 이러면서 서로 신뢰를 가지는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양파로 유명한 이 마을은 농한기에 떡국용 가래떡을 만들어 파느라 바쁘기는 마찬가지. 겨울에 땀 흘려 일한 덕에 이 마을은 연간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방간에 좀 바쁜 일이 있다 하면 우리 회원들이 누구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바로 뛰어나가서 거들고 있어요. 뒹굴뒹굴 하다가 요즘은 이런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삶에 보람을 느끼고 참 재밌게 우리 생활하고 있어요. 농한기에도 농촌 마을은 짭짤한 수익을 내며 바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굴 양식업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유판액을 기록했습니다. 굴수협은 지난해 위판액이 909억 원을 기록해 위판 개시일에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굴 위판액이 1kg에 9,300원을 기록해 3년 만에 9,000원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평균 위판액도 6,900원으로 전년보다 1,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창원시의 GRDP, 즉 지역 내 총 생산이 대전과 광주 광역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년 12월 기준 창원시의 GRDP가 32조 5천억 원으로 대전 광역시보다 4조 7천억 원, 광주 광역시보다 6조 3천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휩쓸린 시내버스에서 숨진 희생자를 잇따라 구조한 마산 소방서 소방대원이 영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8일 전국의 제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4회 영예로운 제복상에서 마산 소방서 119 구조대 김재원 소방장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소방장은 지난해 8월 진동에서 하천에 빠진 시내버스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사망자 1명을 인양하고 바다에 떠내려간 실종자 3명을 구조했습니다. 통영과 사천 밀양시 부시장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경상남도는 3급 부단체장의 기준이 인구 15만 명에서 인구 10만 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10만 명이 넘는 이들 3개 시의 부시장 직급을 다음 달부터 3급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